어딜 할까? 대광고등학교에 직접 와봤습니다. 원래 리프컷이었는데 이거 원물럭. 네. 장발 하려고 지금 기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직원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체인지. 네, 고대기만. 옆머리가 자꾸 뜨는 거. 다른 거는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 투블럭에 뒷머리는 상고로 쳤어요. 약간 오른쪽 머리가 왼쪽으로 휘어져서 나가지고 그게 불편해서 아침마다 드라이로 손질하고. 유일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이 만났던 친구들과 다르게 앞머리가 올라가 있는데 네. 약간 드랍컷 아이비리그로 보이거든요. 이마 노출하고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가지고 길이가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계절마다 좀 머리 스타일을 다르게 해가지고 아니요 저 미용실을 여러 군데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 간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제가 셀프 부담품 혼자서 플랫하게 모양을 잡아놓은 게 너무 잘 해놨어요. 앞쪽으로수록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한 12,000원에서 20,000원 비싸거든요. 12,000원에서 18,000원. 15,000원 정도. 저도 그렇죠. 저도 8만원에서 비싸고 비싸면 10만원.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10만원 정도가 저도 한 6-8만원 6에서 10만원 정도.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제 두상이랑 모발 이런 거에 파악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스타일을 하려는 게 빨리 말해야 된다 깜빡하면서 와인딩 파마할 때 처음 그 시간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미용할 수 있는 게 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 머리를 만져주거나 손질할 때 그때 저가 드라이 직접 해줬을 때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 많이 뿌듯한 남자친구가 했으면 하는 머리 스타일 있어요? 돌발 질문 있어요. 이 미용실에 대한 이 시스템은 꼭 개편하고 싶다. 혹시 있다면 거수해서 말하면 돼요? 네, 컨셉도 괜찮고 불편.